안녕하세요. 안성우리다육입니다. 제가 수입을 해서 뿌리 없는 아이로만 여러분들에게 판매하다 보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심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배양토에 대해서도 너무 궁금해하시는데 저희는 농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뿌리도 내려야 되고 어느 정도 자라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강물에 60, 상토, 폴라이트, 질소 등등 넣어서 배양토를 만들어요. 근데 그게 항상 정당한 게 아니고, 이렇게 두둘레와 같은 것을 심을 때는 상토 비율을 조금 더 높여주고요. 또그잘 모르는 그런 품종이 있을 때는 강물의 부분을 조금 더 높여줘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키우면서 여러분들이 감으로 습득을 해야 돼요. 키우는 조건이 틀리고, 물 주는 조건이 틀리고, 화분 같은 것도 틀리고, 품종도 틀리기 때문에, 또 뿌리가 내려 있는 거, 또 뿌리가 없는 거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리면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혹시 잘못될 경우에는 수업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뿌리 없는 아이를 수입을 해와서 저희가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보여드릴게요. 볼라레라는 품종이에요. 볼라레. 이렇게 보면 전잎이 있잖아요. 전잎을 일단 띄세요. 전잎을 일단 띈 다음에 제가 이렇게 화분에다가 흙을 가득 잡아놨죠. 왜 이렇게 가득 담냐 하면은 이게 저면 간수를 하든 상면 간수를 하든 하면 이 부분에 흙이 조금씩 밑으로 내려가요. 이거를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치시지 마세요. 처음에는 살며시 이렇게 전체적으로 흙을 담으신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꽂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꽂으시면 이렇게 꽂으신 다음에 뿌리가 어느 정도 있다 내리냐 하면 항상 그렇게 저희는 농가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자세히는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요 주변으로 물을 조금만 주셔야 돼요. 물을 조금만 주시면 물 반응이, 뿌리 반응이 빨리 나와요. 많이 주면 물르고 썩고요. 그 다음에 너무 뿌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근데 저희는 뿌리가 나올 때까지 거의 기다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둘 일일이 저면 간수를 할수 없고 못 살피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옆 주변에다 물을 조금씩 주시면서 반응을 살펴보셔요. 그래갖고 뿌리가 실뿌리가 어느 정도 나왔다 싶으면 저면 간수를 시켜주셔요. 저면 간수를 시키는데 물을 이 정도는 받아야 돼요. 물을 채야 이 정도는 받는데 이렇게 물이 흠뻑하니 젖어들 정도로 놔두시면 안 돼요. 지금은 2, 30분 정도에 이렇게 담가 두시면 이 색이 약간 물먹은 색, 진한 색으로 스며들어 오면서 변하는 그 순간에 물을 빼주셔야 돼요. 저면 간수 하나씩 담그실 때는 저면 간수 통해서 뽑아서 이렇게 놔두시고 그렇게 하시면 이제 완성된 상품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렇게 두둘레야 5종을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5종을 4만 5천 원에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5만 원 미만은 택배비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6종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있어요. 다른 품목을 같이 안 사실 경우에는 두둘레야 6종 하면 제가 5만 4천 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에듈리스 같이 보여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이렇게 꽂으시면 그대로 놔두셔도 되고 일단 이렇게 꽂으셔요. 근데 이렇게 목대가 있는 경우에는 살짝 이렇게 보일 수 있게끔 꽂아주시면 더 좋죠. 왜냐하면 두둘레하는 목대가 생명이니까 목대가 어느 정도 보이면 좋죠. 얘는 파키피덤이에요. 전잎을 전부 뜯어내서도 되고 그냥 두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요 빠스락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빠스락거리는 소리는 이렇게 끊어주셔요. 근데 이렇게 아직 덜 말라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입장을 떼잖아요.
그럼 여기가 자라면서 이 부분이 가늘어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바삭거리는 정도 그런 아이들은 떼어내신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며시 올리세요. 뿌리 살짝이 놓고 그 다음에 얘도 제가 품종을 얼굴을 구별을 못한다 했잖아요. 구별을 못하지만 일단은 다른 품종이에요. 일단은 다른 품종인데 봄쯤 되면 생각에 알 것 같아요. 색깔이 변하면서 이 애는 뿌리가 얇잖아요. 그러니까 살짝이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아이도 또 다른 품종이에요. 그럼 이 아이도 이렇게 해갖고 왜 전잎을 이렇게 빠스락거리는 것은 뜯어주라 하냐면 키우다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깍지 같은 게 생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빠스락 쓰러지는 부분은 이 둘레에 가늘어지고 굵어지는데 아무런 이쪽이 해가 안 되기 때문에 빠스락 쓰는 부분은 이렇게 제해 주시고 성격상 이 끝에가 이렇게 있으면 좀 그 뜯어내야 편하시는 분들은 이 빠스락 그린 부분까지만 뜯어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목대가 생명이겠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짝 안 넘어지고 목대가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제가 몰라요. 설상가치도 보이고 브리트니 가치도 보이고 하는데 이 아이 역시도 목대가 생명이잖아요. 이 아이도 목대가 짧잖아요. 그럼 이렇게 목대가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묻으시면 안 돼요. 목대가 보일 수 있게끔 목대가 이렇게 보일 수 있게끔 그 느낌 아시잖아요. 이렇게 꽂아보면 얘는 다른 화분으로 제가 교체를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눌러주셔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품종이 있냐면 제가 6종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얼굴이 다른 아이들을 일일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얘하고 얘하고는 얼굴이 틀리잖아요. 제 생각에 얘가 설산이고 얘가 브리트니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는데 잘은 몰라요. 이 아이도 목대가 벌써 3cm가 넘잖아요. 넘을 경우에 이렇게 살짝 목대도 보이면서 이 아이는 제가 누비제나이지 않을까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얘도 잘 모릅니다. 제가 종자만 키워봤기 때문에 조그만 애들만 키워봤기 때문에 감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이름이 틀렸다 하더라도 나중에 제 이름 찾아주면 되니까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이름 갖고 그러지 마시고 이 아이도 목대가 이렇게 굵잖아요. 이 아이는 실뿌리가 지금 살짝 났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 아이는 지금 현재 다 10cm분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10cm분이 넘으니까 제 생각에는 12cm나 15cm분에 꽂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아르조니카예요. 아르조니카는 요 밑에는 아직 덜 말랐잖아요. 제가 이렇게 빠시라지는 부분만 뜯잖아요.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현재 얼굴이 틀린 아이들이 8종이 있죠. 8종이 있는 가운데서 이제 제가 선별해서 6종을 보내드리면 그게 54,000원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뿌리 없는 아이이지만 이렇게 속이 이렇게 쏙 들어간 아이들은 또 어떻게 심냐고 또 궁금해 하시죠. 속이 들어가 있는 아이를 이렇게 편편한 데다 놓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뿌리 나오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큰 화분에다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놨어요. 이게 20cm 분이에요. 20cm 분에서 저희들이 배양토를 이렇게 심었어요. 배양토를 담았어요. 담고 주변에다가 마사를 조금 이렇게 이보다 살짝 흙이 더 높아도 좋아요. 흙이 살짝 높아도 좋고 이렇게 마사를 깐 다음에 가운데를 이렇게 제가 산같이 이렇게 쌓아놨죠. 왜 쌓았냐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가 맞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같이 살짝 쌓아놨어요. 그럼 여기에다 살짝 얹으시고 살짝 이렇게 비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신 다음에 주변으로 일단 물을 주시라겠잖아요. 주변으로 물을 주시고 저면 간수를 할 때는 어느 정도 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있는 후에 저면 간수를 하시되 살짝이 물이 스며들 수 있을 정도까지만 제가 담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사를 까는 이유가 왜 까냐면 이 상태로는 지금 현재 물 반응이 물이 빨리 마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마사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물이 빨리 마르는 것도 방지할 뿐더러 이렇게 이 면이 여기에 닿아서 짓무를 수 있는 것도 또 방지를 해줘요. 이 면이 상토 요 부분에 있는 것보다 마사의 건조함 위에 있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판매 영상으로 들어갈게요. 이 아이는 옛날에 수입 신상으로 들어왔던 큰 아이인데 스노우쿨러인가 뭔가 이름이 아무튼 지어져 있는데 제가 지금 이름표를 깜빡 잊어버리고 안 갖고 왔어요. 일단 수입 신상이에요. 이 아이가 두 달 전인가 한 달 전인가 왔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실뿌리 보이실 거예요. 이 실뿌리가 이 정도 나 있어요. 이 아이 역시도 봉긋하게 올려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뿌리 부분을 이렇게 들어 올린 거예요. 이 아이한테는 스트레스 이거죠. 이렇게 해서 키우시면 이렇게 큰 아이도 뿌리 반응을 잘 해요. 이 아이는 9만원이에요. 9만원이고 파키피덤 이 분이 20cm 분이에요. 20cm 분인데 일단 2두로 분지하고 있는 중이에요. 2두로 분지하고 있는 중이고 이 아이가 훨씬 더 큰 아이였는데 밑에서부터 뿌리 내리기까지 전잎이 전부 지잖아요. 전잎이 진 관계로 이렇게 조금 줄어든 상태예요. 이 아이 파키피덤 이 아이 가격은 5만원이에요. 이 분이 20cm 분이니까 거의 18-19cm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아르조니카. 내가 수입을 해서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르조니카 이 아이는 15cm 분에 지금 현재 있어요. 15cm 분에 있고 아르조니카 아까 여기 보셨죠? 이 아이가 반년이나 1년쯤 있으면은 이 아이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어요. 이 아이는 왜냐하면 밑에 보셨잖아요. 이 뿌리의 상태를 이렇게 뿌리들이 좋으니까 금방 이렇게 커져요. 이 아르조니카는 3만원이에요. 이거는 에둘리스예요. 에둘리스 역시 뿌리가 없는 아이를 제가 올 초에 수입을 해와서 이렇게 뿌리가 다 내렸죠. 뿌리가 다 내렸고 이 분이 20cm가 넘는 분이에요. 이 아이가 20cm가 넘는 분에 넘쳐 있죠. 에둘리스 가격은 6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초에 제가 뿌리 없는 아이 종자 쪼꼬미를 팔았을 거예요. 그 아이가 어느덧 자라서 10cm 화분 정도의 크기에 전부 가득 차 있어요. 이 아이는 5,000원. 제가 왜 뿌리 없는 아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냐면 뿌리 내리는 과정도 중요하고 흐뭇하지만 또 이렇게 경제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잖아요. 적은 돈으로 뿌리 없는 아이를 사서 제가 지금 뿌리 없는 아이 팔 때와 뿌리 있는 아이 팔 때 가격이 달라집니다. 이 아이는 파키피덤이에요. 이 아이도 올 초에 와서 지금 현재 이 아이는 여름이 왔나? 올 초에 와서 뿌리 내림이 다 돼 있는 아이죠. 2두로 분지하고 있고 지금 현재 10cm 분이 약간 넘어 있어요. 파키피덤 이 아이는 25,000원이에요. 제가 종자일 때는 조금 더 싸게 냈겠죠. 이 아이도 파키피덤 다 뿌리가 내렸어요. 이 아이도 10cm 분이에요. 25,000원. 이 아이는 또 2두로 분지하고 있죠. 2두로 분지하고 있으면 제가 내년 봄쯤에는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게 재테크가 아니에요. 내가 적은 금액으로 사서 이쁜 아이들을 기를 수 있는 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이 아이 역시도 25,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제가 뿌리가 없는 아이로 와서 4,000원에 뿌리 없는 아이를 팔았을 거예요. 이 아이 역시도 뿌리가 다 내려서 지금 현재 이 아이는 9cm 분이에요. 9cm 분인데 지금 현재 제가 팔 수 있는 가격은 6,000원이에요. 이 아이가 설산이에요. 설산 이 아이 역시도 제가 뿌리가 없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지금 현재 10cm 분이 훨씬 넘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15cm 분 정도에 옮겨주시든지 아니면은
목대만 원하고 이 얼굴 크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이 아이들을 이 사이즈에 맞는 화분에 심어서 그대로 굳히시면 돼요. 그러면은 밑에 전잎이 지면서 계속 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잎 같은 게 이렇게 마를 수가 있어요. 이대로 놔두시든지 아니면 여기까지만 가위로 살짝 잘라내든지 그렇게 하세요. 이 아이 설사는 2만 원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심는 방법 그리고 키워서 제가 그 판매할 수 있는 그 방법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리다육이었습니다.